저는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대표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시 대표로 뽑으면 우리 총선 다시 참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봐. 대한민국이 뭔가 아닙니까? 당이 뭔가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봐. 말씀드리고 안철수 후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그래서 하는 이야기를 바람도 훌륭하시고 우리 젊은 인재죠.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당당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이 바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분노를 싸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당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이런 사람 여러분 뽑아서 되겠습니까? 총선 지휘하더니 참패했던 사람 이런 사람 다시 대표로 뽑으면 우리 총선 다시 참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터널 떨으면 땅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가서 전당대회를 흐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당대표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입니까?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가 종북 좌파입니까? 그럼 신영복 선생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수많은 국민들도 다 종북 좌파입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 이에 대한 안 후보님의 답변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 가서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조문을 갔다 오신 분이 하실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